대전에서 이은수 작가의 첫 단독 개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무지개로 수놓은 작품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준호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2급 장애인 이은수 씨가 첫 단독 개인전을 진행하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따라 타지 생활을 하며 언어의 장벽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나 그림을 그리며 적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개 작가 이은수입니다. 무지개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무지개 그림을 그립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데 제 그림을 보는 분들의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사단법인 꿈티움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며 그의 미술 실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여러 공모전 및 장애인 특별전, 초대전 등에 초대되어 유명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정향숙 씨는 인터뷰에서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또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은수 작가 활동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 다른 뭐 동생들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준호 기자입니다.